네, 체크 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최은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볼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이게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면세 업체들 그리고 또 여기에 납품을 하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바로 연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최은재 전문가님. 네, 정부가 여행자 면세 한도를 기존의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2014년 이후 600달러로 계속 고정이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면세 한도 상향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2014년보다 지금 현재 약30% 이상 지금 증가했고요. 그리고 주변 국가, 아시아에서 주변 국가인 중국하고 일본보다도 낮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 약 760달러, 일본은 약 1800달러인데, 그거보다 낮다는 점을 반영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그렇게 본다면은 기존에 면세 예정 관련 주식인 호텔 신라와 지금 신세계 백화점도 면세 쪽에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수혜를 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호텔 신라 잠깐 한번 주가 차트를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일본 차트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하면서 지금 계속, 어떻게 본다면은 뭐 추세 전환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하지만 이제 월봉을 한번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월봉 보시면은, 지금 역시 박스권 하단에 위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뭐 볼린저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역시 지금 가격에서는 더 이상 추가 하락의 위험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6만 원대 후반이다. 그러면은, 역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전에 뭐 14만 3천 원까지 갔지만은, 어느 정도는 뭐 면세 한도 상향으로 인해서, 실적은 좀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해외여행자 계속적으로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인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코로나는 어떻게 본다면은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에서 뭐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같이 안고 가야 할 그런 병으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은 결국엔 면세점 이용 더 많이 하고 뭐 연세 한도도 상향되면서 실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신세계 주가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면은 일봉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 뭐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지만은 월봉 차트는 호텔 신라와 비슷합니다. 역시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추가 하락 리스크는 크지가 않다. 20만 원 초반, 19만 원 후반 정도에서는 신세계는 역시 바닥권에서의 매수는 유효한 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세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까지 보자. 좀 전에 차트 보니까 또 주가도 빠질 만큼 빠져서 더 빠질 만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수출이 좀 원활하지 않죠. 이런 모습 가운데서 친환경차의 수출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30%를 초과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량화 알루미늄 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 친환경차 하면은 이 관련된 완성차 쪽이나 뭐 이쪽으로 생각이 나는데 콕 집어서 경량화 알루미늄 업체의 수혜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전체적으로 자동차 경량화가 더 빨리 이제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역시 국내 시장, 아니,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 수출 비중이 지금 30%를 넘었습니다. 지금 글로벌 탈탄소화 트렌드 확산, 그다음에 배기가스 규제, 그다음에 고유가로 인한 친환경차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내 업체들은 수출 시장뿐만이 아니라 내수 시장에서도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좀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수출 및 내수 시장에서 지금 판매 증가로 인해서 주행거리와 주행 성능 개선을 위해서 결국에는 차량 경량화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차량 무게를 줄여야지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기차는 배터리와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 무게가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한약70% 정도 내연기관차 대비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뭐더 많은 알루미늄을 지금 사용할 수밖에 없. 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경량화 소재 시장은 2027년, 뭐 2028년까지 연평균 약 7.5% 이상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관련주로는 뭐 경량화 알루미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 모테, 그다음에 대우에이에, 그다음에 전체적인 차량 경량화 업체
차량 경량 업체인 코프라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센트럴모텍은 이제 현대차 기아에 지금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도,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과도 이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결국에는 공급, 납품을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오 AL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경량화용 알루미늄 앞판 소재 업체인데 국내 그 유일한 업체죠. 지금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 차량 경량화 부문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경량화가 더 진행이 된다면 대오 AL 같은 경우에 실적 증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아까 얘도 얘기했듯이 코프라 같은 경우도 주목해봐야 되는데,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어가지고 차량 경량화 수의 대표적인 업체로 보고 있는데, 센트럴모텍 차트 대오 AL 뭐 코프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 조금 위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뭐 지금 상단에서 약간 조정 받는 모습. 그 다음에 대오A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 빠지고 있는데 실적 개선이 뭐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은 주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뭐 주가는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프라도 아까 센트럴모텍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추세선 위에서 지금 소폭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코프라 같은 경우는 BGF 리테일이 인수를 하면서 관련사로 이제 계열사로 이제 편입을 한 그런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새 업체에 대한 매수는 결론적으로 실적 증가가 뭐 담보가 된다면 뭐 매수를 진행해봐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차 하면은 바로 2000G부터 좀 생각이 났는데 조금씩 좀 생각을 유연하게 이렇게 또 제시를 해주시네요. 경량화 알루미늄 업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세 개 업체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네요.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바로 샘CNS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뭐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움직이면서 장비주들도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샘CNS는 반도체 프로브카드용 세라믹 SETF 국내 유일 생산 업체인데요. 프로브카드 국산화로 인해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면서 수급에 좀 안정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은 뭐 저점 한 뭐 3,800원 정도를 찍고 뭐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5,840원, 손절가는 4,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장에서는 확실히 IT 쪽으로 추천이 많이 나옵니다. 앞서서 신규수 전문가는 삼성전기, 그리고 최원주 전문가 샘CNS 이렇게 추천됐는데요. 현재 이 종목은 강보합권 5,070원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5,840원 설정이 됐고요. 손절 라인은 4,300원.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까지 한 번 더 체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추천주, 그리고 체크 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